남자예요. 지금 이제 저도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또 매장 업무를 보고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 징그럽게 생긴 거 보이시죠? 바로 요거는 이제 플랫 밀리페드라 해서 가본 노래기라고 해요. 제가 이제 몇번 노래기들을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렸을 거예요. 사실 노래기 하면은 이제 애완시장 내에서도 최고의 비주류로다가 이제 뽑히는데요. 최근에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에 사는 자이언트 밀리페드들이 꾸준히 분양이 되고 있어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얘네들 분양 가면은 저도 남는 게 많아서 좋아요. 근데 특히나 여기 있는 아이는 이 밀리페드계에서는 이제 정말 이단아 같은 아이들인데요. 바로 이 가본 노래기들. 대체로는 크게 다 작은 편이에요. 쬐만한 아이들인데 여기 있는 애들은 그 가본 노래기 중에서는 거의 제일 크다고 알려진 아이들이에요. 키우는 것도 다른 노래기하고 동일해요. 다만 이제 애들이 약간 방어력에 이제 좀더 스탯을 많이 찍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좀 갑옷처럼 생긴 건데요. 실제로는 다른 아자밀처럼 이제 방어력이 높지는 않아요. 다만 보이기로는 좀더 단단해 보이고요. 활동성도 많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여기 깔아준 곤충톱밥이거든요. 이런 걸 먹고 사는 아이들이에요. 이 생태계에 있어서 이제 분해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저희 매장이 이번에 지금 5마리인가 10마리인가가 들어왔거든요. 사실 제가 이 베트남에 갈때 그때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라서 제가 몇 마리가 있는지 정확한 수량은 못 봤고요.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아이들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두니까 한 쌍이 지금 짝짓기를 하고 있어요. 얘네들도 이제 암수구변이 가능하거든요. 서로 한 쌍을 두면은 이렇게 번식을 하고, 그리고 안에서 알을 낳는데요. 한 번에 낳는 알이 수백 개에서 막 많게는 1000개 가까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이 톱밥 속에서 처음에 이제 번식된 애들은 개체인지도 이제 구별이 안 되기는 해요. 다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성장을 하면서 이런 어미의 모습을 갖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애들이 발도 되게 많고요. 몸도 단단해가지고 뭔가 좀 장난감 같은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되게 고대에 사는 그런 삼엽충 같은 그런 친구들이랑 좀 비슷하게 느껴질 텐데, 실제로 여기 있는 이 플랫 밀리패드는 이 밀리패드 중에서도 되게 상당히 고대종을 닮은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가장 이제 진화가 좀덜 됐다고 보시면 되죠. 진화가 안된 거죠, 이 친구들은요. 자, 특이하게 생겼죠. 얘들이 이제 눈이 딱히 막 그 시각적인 효과는 없고, 이제 빛을 이제 판단하는 그런 척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일단 이 아이의 눈이라도 얼굴이라도 가까이서 보여드리면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초점 한번 막꾹 눌러줘요. 보이시죠?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먹이 같은 경우에 이런 곤충톱밥부터 산란목, 부엽토, 그리고 채소까지 다양하게 먹는데요. 이 톱밥을 깔아줄 경우엔 내부에 가스가 차지 않게 너무 높게만 깔아주면 되고요. 아니면 톱밥에다가 다른 부엽토하고 에코어스를 적절하게 섞어서 깔아주시면은 애들이 사는 데 있어서 더큰 도움이 돼요. 너무 톱밥만 깔면은 내부에서 가스가 차거든요.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그런 점만 주의해 주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이고요. 분양가는 다른 밀리패드보다는 다소 좀 높긴 한데, 뭐 번식을 되게 잘하는 종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번식을 하셔서 따로 분양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많이 키우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기는 해요. 다른 밀리패드보다는 산란을 좀더 잘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국내에는 워낙에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얘들이 몇번 들어오긴 했었어요, 매장에. 한 예전에도 50마리인가가 들어왔었는데, 들어왔던 전수량은 다 이제 전시장으로 분양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이제 많이 입양을 못 하셨었는데요. 이번에 5마리가 들어왔으니까 서두르셔서 데려가시면 될것 같아요. 암수구변도 가능해요. 제가 하기가 싫을 뿐이지 배에 있는 점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자, 이렇게 뒤집으면은 이 친구는, 아, 이 자석 진짜. 자, 이 친구는 암컷이네요. 그리고 이 친구가 아까 수컷이었던 것 같은데, 네, 얘는 수컷이네요. 자, 암튼 특이하게 생겼어요. 저는 사실 돈 주고서 얘네 입양하라고 하면 저는 안할것 같아요. 하지만 방송 보시고 계신 이제 뭐, 방송을 한번 영상을 키면 그래도 한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봐주시잖아요. 그 5만 명 중에서 한명 정도는 그래도 재벌집 자제분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제발 저를 위해서 이제 희생을 부탁드릴게요. 자,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이 친구들 짝짓기 하고 있네요. 이한쌍 빨리 데려가 주세요. 자, 일단 저도 이제 일을 해봐야 되니까 이 친구에 대한 영상에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평바.